자이고 인솔입니다. 인솔 되게 인상적이에요. 보면 이 두께도 지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축구화의 두 배 정도 되는 두께 같아요. 인솔이. 근데 이제 인솔을 보면 여기 이렇게 메쉬홀, 구멍 빛이 통하는 거 보이시죠? 메쉬홀에, 그런 것들도 있고, 뒤에서도 봐도 이렇게 되어 있고, 두께가 일단 두껍다는 거. 그 다음에 여기에 표면이, 저 당시에 나오던 다른 뭐 축구화나 러닝화, 이제 인솔 그 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여기 아치 부분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되게 인상적이고 뒤꿈치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 포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건 없는데 하여간 인솔을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와, 이 신발 되게 특이하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보드도 지금 뭐 이게 플랫하게 쭉 되어 있어서 카메라 잘 안 잡히게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인상적이긴 합니다. 신발 자체가.